설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지? 아, 나 너무 웃긴다. 잠깐만. 나는 언니가 제일 불쌍해. 못 봤어 드라마에서 이거 물기 얹고 머리끄댕이 잡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하고 성함 주시면 돼요. 일단 3주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결혼 유지하고 계시죠? 네. 유지하고 계신데 남편 잘못 만났다, 그지? 왜 살아?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부부는 있잖아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모든 일에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 일방적인 한쪽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없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지켜보고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언니의 남편은 올바르지 않아. 별거 다 해. 여자, 술, 도박, 그리고 돈을 안 보내. 어이가 없네. 먹여 살리네 언니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좀 객식구가 보이거든.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언니는 벌써 이거 남편 때문에 이거 벌써 1번 이 이거 남편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왔어야지 정상 아닌가?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참아봤는데 빈 식구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서 성다른 사람인데 우리 할머니가 미쳤다 한다 언니한테. 그 일단은 설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지? 자 얘기해봐. 이 객식구 누구야? 여잔데? 남편 데리고 왔죠. 남편이 데리고 왔으면 남편 내 애인이란 소리야? 남편의 애인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지금 받아줬다고 이 소리야? 언니가? 네. 지금 조선시대야? 아니 무슨 생각으로 받아줬지? 처음엔 그냥 밖에서 놔두는 것보다 그냥 어? 안에서 놀아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안에서 노는 걸 본인이 지켜보겠다고? 아무리 사랑이 아니어도 그렇지 내 남편이 딴 년이랑 노는데 그거 좋은 사람이 어딨어.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됐어? 한 5년 5년을 데리고 있었다고 지금? 네. 자 봐봐 언니 내가 지금 내가 너무 좀 멘탈이 좀 흔들리네. 일단 이 남편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내역을 보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근데 이 남편의 내연녀를 언니가 지금 끼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것도 5년이나 됐대. 그러면 어떻게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거든. 그래도 또 여자 술 도박에 빠져있어. 근데 왜 데리고 살아 이 사람을? 안쓰러워서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안쓰러워서 동생 삼기로 했어요. 아니 남편이야 뭐. 아, 나 너무 웃긴다 잠깐만. 그래 이 여자가 불쌍하다 이거지? 나는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언니가 지금 이런 남편을 지금 먹여 살리고 데리고 있는 것도 나 너무 신기한데 언니 사업하죠? 네. 뭐예요? 식당에 가게 해요? 식당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벌어들인 돈을 여기로 다 지금 남편한테 지금 다 꼬라박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어도 끝이 없는데 그래도 애들 이혼가정 만들지 말아야죠. 언니 이런 남편이면 이런 아빠면 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니가 제일 불쌍해. 나 그렇게 가면 언니 대단하다 진짜. 간생부 자리가. 이거 아니 참고 사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건 아니야 언니. 언니는 언니 혼자 살면은 어? 삼재가 들어도 복삼재가 들 거고 응? 언니는 조상의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언니네 집안에서 드렸던 이 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평생 언니 공 안 드리고 그것만 평생 받아먹고 살아도 언니 잘 살아. 언니한테 지금 혹이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남편한테 지금 이 데리고 사는 이 내연녀만 있지 않아. 이 내연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데. 얘까지만 데리고 사려고요. 얘까지만? 그럼 몇 명이 더 있다는 소리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언니가? 아니 남편이 밖에서 노는 거야 뭐. 늘상 있던 일이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제가 먹여 살려야죠. 아니 이건 아니야 언니. 언니가 받아주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 남자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 남자가 정신 못 차리는 거 언니의 탓이고 언니가 다 지금 먹여 살려주고 있잖아. 자기가 지금 여자 노름하고 술 먹고 도박할 때야? 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가정에 애들 어떡할 건데 책임을 안 지고 이게 무슨 가장이야. 얘가 언니 아들이 아니잖아 이 남편이. 지금 아들은 장가 갔고 딸 이제 시집 보내면 남편이랑 좀 이혼도 생기고
이 여자는 어떡할 건데? 친구까지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죠. 와, 나 너무 신기하다. 나 지금 나 진짜 말물통 막히는데. 아니 이건 아니지 언니. 이 여자도 이 여자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분가시켜야지. 언니가 왜 이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줘. 나는 지금 가게에도 조금씩 도와주고 잘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낯짝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당연하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면 일이라도 도와야지. 자기가 어떡하...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어딨어. 친구에서 잡혀가지는 못하게 하는 망정. 머리끄댕이 자꾸 못 봤어 드라마에서 이거 물 끼얹고 머리끄댕이 잡는 거? 이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유.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할 때 그냥 좀 먹고 살만하게 집 하나 해주고. 누구를? 남편. 집 하나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해서. 잠깐만. 너 너무 있잖아. 언니 나랑 같이 살래? 부럽다. 나랑 같이 살 나도 좀 먹여 살려줘봐. 어떡하겠어요? 우리 애들 아빠인데. 난 너무 기도 안 차갖고 지금. 아, 나 무당이 만신이 말만 막히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너무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래 뭐 여자는 불쌍해서 그랬다 치자. 근데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엉망진창 휘저어 놨던 사람이 있는데 애들 아빠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집을 해서 뭐 내보내겠다고? 그 집이 과연 남아날 거라고 생각해? 그래 그렇게 해준다 치자. 그래 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렇게 해준다 치자. 그럼 이 사람 돈 떨어졌어. 갈 데가 없어. 그럼 누구 찾아갈까? 언제까지 해줄래?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줄 거야? 왜 왔어 그럼 여기에? 이 이번에 한 천 개가 온 것 같아. 절대 이 남자는 언니 안 놔줘. 이혼 못해. 아니. 난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하긴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언니 너무 느긋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절대 언니 안 놔줘. 언니가 봉이야. 찌르면 돈 나와. 해달라는 데 다 해줘. 내가 편하게 살아. 누가 놔주겠어? 나한테 달라줘. 여자를 기집질을 한다고 뭐라 하기를 하나, 술 참고 다닌다고 뭐라 하기를 하나, 도박한다고 뭐라 하기를 하나. 아니 다들 써서 이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언니 니나 잘해. 언제까지 돈 장사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언니 니나 잘하고 애들이나 잘 챙겨. 아무리 애들 아빠라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이게 지금 이력이 지금 몇십 년이구만. 결혼하는 순간부터 벌써 이랬구만. 마음이 편했기를 해. 그렇다 몸이 편했기를 해. 이제 그만할 때 안 됐나? 언니 혼자 가 혼자. 뭘 이렇게 끼고 갈라 그래. 안 그러면 혼자 가도 힘든 세상에. 그리고 언니가 이 여자 계시고 이 여자 놔줘야 이 여자 자기 인생 찾아가. 데리고 있지 마. 아니 정들었어요. 어떻게 보내요. 언니 지금 정상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으시지 않은 것 같아 언니는. 왜냐면 이 여자는 봐봐. 언니의 막 이 선행 언니 때문에 내가 분명 그랬지. 남편도 언니 때문이라고. 이 남편은 걔가 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언니 때문에 다 잃었어. 언니가 너무 봐주는 바람에. 이 여자도 지금 마찬가지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언니가 먼저 뭐 가는 데는 뭐 순서가 없다만 어? 언니 먼저 가면 얘 어떡할 건데? 뭐 얘한테 재산 다 넘겨주고 갈 거야? 그럼 내 새끼들은. 예,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 몸 편하게 해주고 내 마음 편하게 해준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 그거는 맞아.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이니까. 근데 언니 받아준 언니도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게 절대 착한 일만은 아닌 거야.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애들 가르칠 때도 우리 그러잖아.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 잡았다가 다 구워주셔서 입에 넣어주는 거 아니라고. 그럼 이제 이 애가 낚시하는 법을 모르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살 수가 없잖아 이 사람도. 아니 그래서 음식도 가르쳐주고 밥벌이 할 만큼은 알려주고 내보내야죠. 남편은 제가 포기를 했는데 얘는 잘 가르쳐서 내보내야죠. 얘는 첩이야. 나 진짜 힘이 쪽 빠지네 이 언니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이혼 안 해줄 거야 남편이. 2, 3년 한 달에 이혼을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어도 못해. 뭐 다 해주면 해주다 해달라도 다 해주고 누가 이혼하겠냐? 나 같아도 안 해주겠다 언니야. 정신 차려. 그렇다고 매몰차게 할 수 있는 성향도 아니고. 갖다 버려. 이런 거 뭐라고 갖대고 살아. 어떻게 갖다 버려요? 갖다 버려. 술 처먹고 있으면 기바닥에 내다 버리고, 도박하고 있으면 집 문 잠가버리고 이사해버려. 맨날 며칠 안 들어오는데 뭐가 이쁘다고 이거를 돈 주고. 참 언니도 참. 응? 아무리 걷어먹여 살려야 되는 팔자라 해도, 어? 언니 사주팔자는 스님의 사주팔자가 굉장히 강해. 우리처럼 이렇게 무속인의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런 줄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갖고 너무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팔자긴 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차라리 길거리에 그 못 먹고 못 사는 소녀화장들 도와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 도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정신 못 차려, 둘 다. 남편한테 돈 딱 끊고, 문 잠그고 문 안 열어주고, 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보기엔 언니 죽었다 깨나도 못해.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거 하려면. 어쩌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해, 이유 못한다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 돈 다 끊고, 돈줄 다 끊고, 문 다 잠고, 어? 들여보내지 마, 집에. 이혼해달라고 그래. 이혼해주면 대신 집 하나 줄게.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야. 대신, 그러고 나서, 어? 연락, 이사 딱 해놓고, 두 번 다시 못 찾아오게 연락처 다 바꿔. 어떻게 해서 찾아온다 해도 절대 도와주지 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못해, 언니는, 언니 성향상. 여태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해줬는데. 하지 마. 일단 해봐. 이혼하고 싶으면 있잖아, 언니. 매정하게 해. 다 쳐내. 일단 말이나 꺼내봐도 되나요? CR이나 맥힐 것 같나? CR도 안 맥힐 거다. 얘기해보고 다시 와. 나 같아도 안 나죠. 이건 100%. 이거는 신전 보나마나요. 얘기를 언제 꺼내면 좋을까요? 꺼냈어도 벌써 꺼냈어야 돼. 내일 당장이라도 꺼내. 그리고 이혼할 거면 소송 걸어야 돼, 언니. 여자 술 도박했던 거, 몇십 년 동안 돈 안 갖다줬던 거, 그 내역 다 있잖아. 그치? 그 내역 증거되는 것들 다 해가지고 변호사 상담받아요. 소송 걸어야 이혼되지 절대 합의 이혼 안 돼. 잘 선택하세요.